괴수 파도를 보다 보면 갑작스럽게 궁금한 것이 생긴다. 적성 심사를 하기 위한 연습장의 비밀번호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 그 누가 궁금해하는 건데? 잠깐만 나만 궁금한 거야? 아무튼 나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애니메이션 기준 괴수 파도 3화에서 제3부대 부대장인 호시나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나오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보면 연습장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5108호 총 5자리 숫자로 이루어졌다. 그럼 이 5108호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로 만들어진 걸까? 가장 먼저 심플하게 주요 캐릭터들의 생일을 보면 히비노 카프카 8월 5일 이치카와 레노 4월 12일 시노미야 키코루 9월 7일 아시로 미나 6월 17일 호시나 소우시로 11월 21일 후드아시 이하루 7월 23일 이즈모 하루이치 10월 14일 카고다기 아오이 5월 20일 오코노기 코노미 3월 30일 미나세 아카리 2월 23일 나루미 겐 12월 28일 여기서 그나마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 비밀번호 5108호에서 85 또는 08호는 카프카의 생일인 8월 5일과 겹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요 캐릭터들의 수험생 옷에 있는 등번들을 조사해보겠다. 카프카의 번호는 87번, 레노의 번호는 54번, 키코도의 번호는 23번, 하루이치의 번호는 121번, 이하루의 번호는 18번, 아오이의 번호는 175번. 여기에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등번이 아닌 카프카의 체력 심사 순위를 보면 225명 중 219위, 그리고 키코도는 5위, 하루이치는 2위, 이하루는 3위, 아오이는 1위. 이것도 뭔가 애매하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카프카가 키코도를 만졌다가 키코도의 경호원들에게 밟힌 횟수도 조사를 해서 총 10번이 나왔는데 잠깐만 뭔가 떠올랐다. 연습장의 비밀번호는 5108호. 여기서 가장 앞쪽에 있는 5는 키코도의 체력 심사 순위인 5위, 즉 키코도를 나타내는 숫자고, 그 다음 10은 키코도의 경호원들이 카프카를 발로 밟은 횟수 10번, 즉 키코도의 경호원들이 키코도를 위해 누군가를 10번 때려 눕힌다 라는 뜻이 완성되며, 마지막 8호는 카프카의 생일인 8월 5일, 즉 카프카 본인을 나타내며, 비밀번호 5108호는 카프카가 키코도를 만졌다가 경호원들에게 10번 맞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라고 하는 숫자인는 헛소리고 아마 그냥 별 의미 없이 만들어진 숫자일 것이다. 아니면 추후의 내용을 암시하는 떡밥일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적겠지만.